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스카입니다. 오늘 제가 출발할 때 영상은 못 찍었는데, 와 있는 곳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빌라촌이고요. 엊그저께 태풍급의 바람이 하루 종일 불었는데, 그때 피해가 좀 상당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일하러 온 현장 옆에 빌라 1층에 천정제도 지금 이렇게 떨어져 나갔고, 요런 천정제는 바람에 한번 타기 시작하면 한 장만 떨어졌다면 이제 우르르 떨어지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가운데? 네. 요즘에는 그래도 가운데 그 피스를 저렇게 의무적으로 주더라고요. 버릇처럼 저렇게 피스를 주기 때문에 그나마 피해를 지금 뭐 두세 장만 떨어져 있는데, 요것만으로 끝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런 피스도 안 줬거든요. 그래서 한번 떨어져 나가면 다 떨어져 나갔죠, 여기가. 바람 불면 기아 틈으로 바람이 막 들어가 가지고 기아가 몇장 날아가고, 기본 그 하지라고 하죠, 아래 지지하고 있는 그 층까지도 약간 뒤틀려 가지고, 어저께도 작업을 여기서 했고 오늘 작업을 하러 왔습니다. 저쪽 보시면 여기가 목재상인데, 목재상 바로 위에 천막 하나도 없죠. 천막이 홀라당 바람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태풍급 바람이었나 봐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기에 철 구조물이 그대로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천막이 확 날아갔으면 철 구조물들이 뒤틀릴 법도 한데, 천막 그 매듭 이제 묶어놓은 그 끈만 딱 풀려가지고 싹 날아간 것 같아요. 저집 사장님은 저기 천막이 걸려있죠? 보면 보시죠? 네, 천막이 벗겨져서 걸려있잖아요. 요부위가 지금 살짝 떠있죠? 바람에 기어장이 살짝 들린 겁니다, 저기 지금. 네. 기어장이 웬만해서는 바람 안 타는데, 이번 바람은 순간 그 시속이 태풍급에 가까웠대요. 어저께는 사실 그 드라이비트 쉰글 보수 작업 갔다 왔어요. 어저께 제가 아침에 현장 갔다 일을 못 했는데, 다른 현장 가가지고 그 보수 작업 하고 왔는데, 하루 종일 거기도 바람 타가지고 쉰글이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갔던 사례였거든요. 네, 여러분, 여기 지붕이 그 기와가 아니라 철 기와랍니다. 철로 된 기와. 여기 바람 타면서 살짝 들려가지고 이걸 다시 이제 보수하러 온 거예요. 기와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적인 요 구분 기와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작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올라가서 작업 중입니다. 오늘 작업 조건은 정말 좋네요. 하늘이 아까 8시부터 눈이 왔었는데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저쪽은 환한데 지금 눈구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진눈깨비가 약간 왔고요. 구름들이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예, 실리콘 속으로 잠깐 올라갔고요. 이쪽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여기 폐자재가 지금 넘어가가지고 찍었나 봐요. 실리콘 쓰고 있습니다. 카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동이 옆에 카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탑승함 돌아가는 거를 보셨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걸어 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시동을 잘안 끕니다. 저희 기사들은 시동을 왜안 끄냐면 엔진이 돌아야 PTO가 돌고 PTO가 돌아서 유압 펌프를 돌려서 계속 유압에 있는 기름이 식지 않도록 계속 시동을 걸어주는 거야. 그 이유도 있고 이제 겨울철에 스타트 모터를 돌리면 배터리가 계속 소모가 되고 충전이 안 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시동을 안 끌려고 합니다. 네, 스타트 모터가 배터리를 계속 소모만 하기 때문에 충전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배터리 보호 차원에서도 시동을 못 끄는데, 오늘은 여기 전기가 있어서 이렇게 히터로 유압통을 이렇게 계속 데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작동유가 뜨거우면, 이게 지금 뜨거운 건지 찬 건지, 뜨겁네요. 네, 제가 지금 손이 너무 얼어서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작동유 통이 데펴지기 때문에, 특히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바가지를 계속 돌려야 되는 일이 많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저번에 한번 해보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건데, 유용한 것 같아요. 시동을 계속 꺼도 되고, 꺼놔도 되고, 바가지는 잘 돌고, 네. 이런 식으로요. 효과 좋은 것 같습니다. 카바 작업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이 경사면이라, 스카이를 좀 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됐고요. 카바 되면, 이제 물받이, 여기, 보이시죠? 물받이를 또 똑같이 쭉 지나가면서 달 거예요. 물받이만 달면, 이제 위에 작업하시는 분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재만 잠깐 올려주고, 오늘도 굉장히 편한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깜깜해지고, 저쪽은 하얗고, 눈이 왔다 안 왔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송파구에는 눈이 엄청나게 온다 그러네요. 고구마를 한번 구워보려고 고체 연료 여기다 뒀습니다. 맛있겠다. 내릴까요? 네, 여러분. 이제 작업 끝나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다가 차들 이렇게 세워놔가지고, 후진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핸드폰은 거치한 상태니까. 강아지가 예쁘네. 네, 후진으로 차는 빼서 나왔고요. 여기는 광주. 경기도 광주입니다. 오늘 작업한 내용은 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풍급 바람에 천정 지붕이 제가 날아가서 모두 새로 다시 하는, 그러니까 각재로 하지 작업을 해서 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철판 기와를 올리는 작업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제 하지 작업까지 했고, 철판 기와 올리는 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음 주 중에 나를 봐서 이제 그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영상은 오늘 조금 길 것 같아요. 편집해 봐야겠지만. 아무튼 뭐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